또 이거 그러더라고. 이게 바카스나 이렇게 먹고 네. 리뷰하잖아. 그러면은 바카스 만진 뭐 찐득한 손으로 이거 만진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안 만지고 내가 손도 안 대고 내가 리뷰하는 거 보여드리겠어요. 아 그랜저네요. 그랜저 팔았습니다. 와, 어? 아 네 그랜저로 조회수 300만 찍은 거 알아 저번에?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 말 한마디 했더니 300만 나왔더라고. 아, 바로 고객님한테 출고 인정하겠어. 세 대째 사시는 분이 하나한테. 아유 대표님 번호판 왔습니다. 아, 예. 대표님 진짜 잘한 겁니다. 제가요 원래 스타렉스 보시는데 그랜저로 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이거 유리막이랑 반짝반짝하게 했는데 비준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상관없어요. 뭐 하여튼 잘 제가 보내드리고 리뷰 간단하게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야 번호 하나 찍어주세요. 제가 거의 등록시켜. 번호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고객님이 스타리아를 구해달라 그런 거야. 스타리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스타리아 깡통 구해달라 그러더라고. 아... 직원들 뭐 이렇게 사준다 그러는데 이미 카니발을 두 대 사셨거든. 아...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카니발을 직원들한테 타라 그러고 내 차를 바꾸겠다 이 개념으로. 아... 아유 이거 무슨 등급이냐면은 가성비 등급. 급이야. 아, 나 팔구도 잘 몰라. 아, 솔직히 뭐 어떤 등급 팔았냐면은 아주 비싼 건 아니었어. 고객님께서 캘리그라피 이런 거 아닙니다. 2.5인데 있잖아. 아, 뭐야 4570인데 등급을 모르겠네. 잠깐 이 등급 뭐지 이거? 캘리그라피인가? 캘리그라피네. 와 대박이다. 비싼 거 팔았네 보니까. 캘리그라피인데 옵션을 많이 넣진 않았어. 4900만 원짜리 팔았습니다 제가. 왠지 이거 그랜저 중에서 좀 제네시스 느낌 나네 이런 거. 그지? 절대 손대면 안 되니까 될 때 아 이 정도는 돼도 되지. 야 프레임리스도 좋다. 야 야 시트 이거 화이트네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은 그레이라 그러잖아. 와 대박이다. 네바 그레이 뭐 이런 거잖아. 와 이렇게 밝은 거. 야 이거 봐봐 흰색 내가 다 랩핑 다 해준 거야. 생활 PPF 해준 거야 내가. 나도 저, 야 여기 생활 PPF 해준 거 보이지? 이거 생활 PPF 핸드 커버 내가 해준 거. 진짜 생활 PPF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요. 그죠? 아 유리막. 아 나 근데 비 오는 날 이거 보낼라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진짜 마음 아프네요. 그리고 내가 고객님한테 그랬거든. 여기 수입차만 하는 데잖아. 거의 수입차. 그지? 네. 쿠폰 버리라 그랬어. 쿠폰은 버려버리고 글라스 틴트 해드렸습니다. 글라스 틴트 대박이죠? 이 트렁크 안에 어마무시한 거 있거든요. 안 보여드릴게요.